대한민국의 진짜 왕은 누구일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폼나게 살고 싶었던 검사 태수는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을 만나 핵심 라인을 타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영화 더킹의 줄거리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권력을 농단해온 검사들의 이야기이며 그들이 이 나라를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설계자들로 실제 세상의 왕으로 올라서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들을 돕는 정치 깡패와 뒷거래의 판을 짜 대한민국 여론을 움직이는 유명 논설 주간 이강희의 암투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내부자들이 있다. 이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바로 윤석열의 대장동 게이트다. 윤석열은 구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법대 대학 동기들에 비해 한참을 뒤처졌지만 검사에 임용된 후 앞서가고 있는 대학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과의 친화력으로 검찰 내 주요 요직에서 활동했는데 주로 특수통에서 일했다. 즉 일반 국민 관련 형사부 소속보다는 이권과 거래가 난무하는 특수부에서 일했던 것이다. 그는 2002년 돌연 평생 직장이라고 공언했던 검찰을 떠나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입사한다. 당시 태평양은 삼성을 비롯해 2002년 대검 공적자금 비리 합동 단속반 수사를 받는 기업을 변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통 검사 출신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다. 윤석열을 챙겨준 건 그의 대학 79학번 동기들이었다. 특히 매우 절친으로 알려진 문강배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었는데 윤석열을 태평양에 입사시키는 데 앞장섰다. 문강배는 1996년 강릉지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바로 옆 강릉지청에 근무하던 윤석열과 함께 강릉투어 스폰서 황하영이 마련한 자리에 자주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삼부토건 회장 조나우무 등이 있었다. 그 인연으로 문강배는 훗날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이 된다. 문강배로 인해 태평양에 입사한 윤석열은 대검 공적자금 비리 합동 단속반 수사를 받는 기업을 대리했다. 특수통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아는 윤석열은 자신의 수사 기법을 역이용해 기업인들의 구속을 막았다. 또한 그는 당시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면서 인연을 쌓았다. 그 후 윤석열은 서울법대 선배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이명재를 통해 다시 검사가 된다. 당시 같은 태평양에 있던 이명재 변호사가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로 윤석열을 복귀시킨 것이다. 그 후 중수부 상사였던 박영수와 최동욱 등의 비호를 받아 중수부에 안착한 윤석열은 마침내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맡게 되면서 일약 전국구 스타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석열의 또 다른 절친이자 대학 79학번 서울법대 동기 중 김수남이 있다. 그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2015년 당시 어쩌면 대장동 개발 비리는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던 수원지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를 봐주기 수사한 결정적 역할을 한 자가 바로 당시 대검 차장 검사였던 수원지검장 출신 김수남이었다. 당시 수원지검은 남욱에 대해 횡령 혐의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던 것이다. 결국 남욱에게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특수부가 기소해 하급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기소 당시 수원지검장은 강찬우였다. 그리고 남욱의 대표 변호사는 박영수였다. 박영수는 윤석열의 형과 같은 존재다. 강찬우는 윤석열과 같은 특수통 출신이었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의 종잣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 브로커 조우영을 봐주기 부실 수사한 장본인이었으며 그 역할을 담당했던 박영수는 당시 남욱의 변호사였고 기소검찰 책임자는 강찬우였다. 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남욱은 무죄를 풀려나 대장동 게이트 문을 열었다. 강찬우는 훗날 변호사가 되어 자신이 기소했던 남욱과 김만배의 화천대유 고문이 된다. 대장동 일당은 일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적발이 돼서 배임 혐의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고발당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았었다. 그때 당시 남욱이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수사관이 검사장님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끝내겠습니다. 무혐의로 끝내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당시 그 수사관에게 전화한 이는 윤곽근 전 고검장으로 알려졌다. 윤곽근이 직접 계장, 즉 수사관에게 전화하지 않는데 직접 전화해 무혐의로 종결했다는 것이다. 윤곽근 전 검사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윤곽근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남FC 사건으로 추적해 하여 조사했던 성남지청장으로도 근무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같은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이름으로 오르내렸던 자들이 윤곽근과 윤석열이기도 했다. 김만배는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자 민정수석을 사적으로 재경이 형이라고 불렀다 한다. 김만배는 박영수 전 특검이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최재경, 재경이 형한테 부탁해서 된 거야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 최재경은 윤석열과 2006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기소 당시 같은 팀에 있었다. 윤석열의 사수가 최재경이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말 검난이라는 검찰 내 초유의 사태 당시에도 둘은 함께했다. MB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자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자신 사퇴를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검난의 당위성을 기자들에게 알리는 공보 역할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에게 맡기기도 했다. 검찰 기수로는 최재경이 윤석열의 6기 선배이고 대학 학번으로는 윤석열이 최재경의 2년 선배다. 나이도 윤석열이 두 살 더 많다. 거액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아온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출신이다. 박영수, 윤석열, 곽상도, 최재경 이들 모두는 검사들이었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대기업과의 유착관계에 깊이 연루된 자들이다. 특히 SK 최태원 회장 사면에 깊이 관여된 인물들임을 지난 여러 차례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SK 또한 대장동과 연결되어 있다. 즉 대장동 시드머니 종잣돈의 일부가 SK 계열사였던 키넨파트너스를 통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키넨파트너스의 실질적 오너인 최기현씨는 최태원 SK 회장의 친여동생이다. 이 내용을 최초 보도했던 열린공감TV 정PD는 SK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박영수 전 특검팀에는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해 많은 특수통 검사들이 즐비했다. 그들 중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위례사건 수사팀은 당시 박영수 기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위례사건 수사부 소속 고용권 제4차장 검사, 강백신 반부패 수사 3부장, 호승진 부부장 검사 등이 박영수가 이끌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이들 모두 윤석열의 수사팀 소속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하늘같은 선배이자 멘토인 박영수와 윤석열을 수사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당연히 이들의 타겟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게 향하고 있다. 먼지 털듯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보복성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연일 언론에 검찰발 화천대유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의도적인 유출이고 악의적인 누설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멈췄다. 검찰의 재숙구 감싸기를 뛰어넘어 이 모든 혐의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미 2021년 9월경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즉 검찰이 이미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김수남, 윤곽근 등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이나 되고 있는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좋아하는 형님들을 이용했다. 윤석열의 서울법대 후배이자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김기동, 이동열 전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을 화천대유 자문으로 위촉했다.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앞서 언급한 박영수 전 특검, 김순환 전 검찰총장,
강찬호 전 검사장도 고문으로 활용했다.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할 때 같이 활동한 기소검사로 주진우가 있다. 그는 지금 윤석열의 대통령실에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복도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희구 부속실장 등 모두 검사 출신들로 채웠다. 윤석열은 자신의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모두 검찰 출신들로 주요 요직에 앉혔다. 이들 모두는 검사였다. 지난 1월 28일 칼바람이 불던 토요일 아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 12시간 반 만에 서울중앙지검 검문을 나오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겠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는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의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과거로 퇴보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피해에 비한다면 제가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공화국의 수장 윤석열. 그는 화천대유 게이트 비리의 시작과 끝에 등장한다. 검찰 게이트 대장동 사건의 중심과 머리에는 윤석열이 있다.